간밤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 항공업계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최근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기준으로 이 산업의 변화가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는데 항공업계도 IRA 세제 혜택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새로운 변화에 나섰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을 비롯한 5개 파트너 기업들이 펀드를 런칭하고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를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한 건데요. 해당 펀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에어캐나다와 보잉, 그리고 제네럴 일렉트릭의 에어로스페이스, JP모건, 그리고 허니웰입니다. 이 지속가능한 항공연료, 약자로 SAF는 다쓴 식용유와 농업폐기물로 만들어지는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제트연료보다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때문에 아직까지는 항공기업들이 이 SAF와 관련해서 뚜렷한 플랜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IRA에 SAF를 사용할 경우에 이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 조항이 포함이 될 것으로 보여서 항공업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유나이티드 측은 단순히 친환경을 표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속가능한 항공연료와 관련해서 신산업을 개척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는데요. 해당 펀드의 움직임이 시장에는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전기차 시장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역시 IRA에 포함이 되는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IRA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에서는 전기차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올해 초에 테슬라가 가격 인하 정책을 펼친 것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현재 테슬라의 모델 3는 두 차례 가격이 인하가 됐습니다. 따라서 4만 3천 달러 선까지 내려오게 됐는데 여기에 IRA 혜택까지 더해지게 되면 사실상 3만 5천 달러 선에서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테슬라가 대대적인 가격 인하 정책을 펼치면서 포드 자동차도 마하 E 가격의 인하를 발표를 한 바 있고요. 또 고급 전기차로 불리는 루시드 그룹도 할인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기업들의 가격 변화가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장의 움직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전기차 기업인 니오에 관한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오가 올해 말까지 중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교환소를 확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추가로 설치되는 교환소는 1,000곳으로 그렇게 되면 총 2,300개소가 확보될 예정입니다. 배터리 교환소는 충전소와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기존처럼 충전기를 사용하는 대신에 배터리 자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충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니오 CEO는 완충된 배터리를 사용을 하면 즉각적으로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충전소에서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감이 사라진다고 전했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기존 충전 방식과 비교했을 때 전력망을 사용하는 데 압력이 조금 덜 부담이 가게 된다 이렇게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 측에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배터리를 교환하게 되면은 전기차 내구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엇갈리는 의견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증시 전망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인플레 우려가 재정화되면서 월가 투자은행들이 증시에 대한 분석을 하나둘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P모건은 미증시 하락을 경고했습니다. 올해 미국 증시는 1분기가 최고점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나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과 또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확대가 되면서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서기 전까지는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전했고요. 또 베런스 역시도 비슷한 입장을 펼쳤습니다. 월가에서는 5월에 팔고 떠나라 이런 격언이 있는데요. 올해는 5월이 아닌 3월에 팔고 떠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월에 0.5%포인트 빅스텝 금리 인상마저 거론이 되면서 변동성에 미리 대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제시했고요.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의 의견을 보도록 할 텐데요. 골드만삭스는 중국 증시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리오프닝에 힘입어서 20% 넘게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특히나 서비스 기업들이 수익적 측면에서 개선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박유진이었습니다.